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저 오늘 저 겁대가리 없는 두 사람 소개하는데요.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네요. 아, 김기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필요할 때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다 이준석까지도 선대위원 공동 선대위원장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천하람이 그들에게 사과부터 하라 이러고 조목조목 따지거든요. 참 건방진 놈이네요. 이게 참 젊은 친구가 김기현은 이제 그거겠죠. 이제 저는 사실 김기현 후보의 이 말도 사실은 못마땅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유승민, 이준석이 얘네들 하고 안철수까지는 또 그렇다고 그래요. 사실 안철수도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좋아. 왜냐하면 뭐 단일화 했고 비대위원장, 인수위원장도 맡았으니까 과거의 정체성이 뭐 그래도 거기까지는 같이 간다고 그래. 아니 유승민하고 이준석 뭐 끌어안고 공동선대위원장 고육지책으로 발언했겠죠. 하도 이제 윤핵관 공격 오고 너무 그 편협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각을 세우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두루두루 다 같이 간다. 포용 뭐 협치 이런 정신을 아니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고육지책으로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말에 천하람이가 이야 이거를 우선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그다음 필요하면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해놓고 그동안에 마이너스 정치하고 이제 다 자른 거 이제 와서 내가 먼저 품 넓게 끌어안겠나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분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2차 3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야 그러면서 저 조목조목 따져요. 유승민 배제를 위해 전당대회 룰을 100%로 바꿨대. 야, 유승민 배제를 위해서 바꾼 거냐? 야, 당원, 당대표 되는데 책임 당원들의 표를 얻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나 유승민, 이준석은 그거 아니야. 역선택을 받아서 어떻게 그냥 꼼수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연세대 학생회장 뽑는데 왜 고대에 가서 물어봐? 왜 중앙대에 가서 여론을 물어봐? 왜 외대에 가서 물어봐? 아니잖아.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투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럼 당대표는? 당원들의 투표를 뽑는 게 맞지. 니네는 그거 아니야. 꼼수로 어떻게 역선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말이 배신자를 증명하는 거고 너 유승민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를 안 받아들였다고 이제 와서 사과하라는 거야. 네가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유승민이 사과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나경원 배척을 위해 집단적 가해를 했대요. 니네가 볼 땐 집단적 가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윤심하고 맞는 당대표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하겠다고 우국충전으로 몇몇 사람 또는 초선의원들, 난 초선의원들 집단적으로 한 거는 저도 그건 불만입니다. 이런 빌미를, 이런 놈들한테 이런 빌미를 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만인데 대통령실에, 그 청년 장제원이도 그래서 비판했잖아요. 이거 얘네들한테 이렇게 빌미를 줬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난 뒤 그다음에 뭐 소중한 자원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된대요. 이준석을 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징계위 절차 거쳤잖아. 그것도 우린 불만이야. 처음에 6개월 한 것도 불만이야. 거기서 잘라버렸어야 돼요. 징계위 거쳐서. 그 다음에 6개월 징계했는데 또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6개월 더 한 거 아니야. 우린 그것도 불만이야. 아주 출당 권유했어야 된다. 아니면 제명했어야 된다. 우린 그건데 뭔 절차를 안 거쳤어. 절차를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너무나 비겁하게 절차를 거쳤지. 눈치 보느라고 니네 눈치. 우리는 이것도 더 세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냥 평론가로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당대표 하겠다고 그러면서 당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이 말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자기 같은 배신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런 오만방자, 이런 악동을 봐주면 되겠습니까? 망신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표가 아주 대박살이 나게끔. 4등이 문제가 아니라 4등은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표가 완전히 그냥 죽사발랄 한 줌의 표. 지네 진짜 그거 몇 명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리고요 야
이준석이 또 얘기하는데 라디오 펑크를 냈잖아요. 오늘 방송 시간 진행자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방송에서도 했대요. 그 정도로 KBS 라디오 펑크를 냈는데 변명이라고 내놓는 게 무음 해제를 못하고 잤는데 그게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핸드폰은요, 이게 핸드폰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준석이가 무슨 핸드폰 쓰는지 몰라도 저도 무음 많이 해요. 자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상한 전화 오거나 이상한 카톡 울리면은 잠 깰까봐 무음을 해놔요. 그 대신 알람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람은 제 핸드폰. 제가 삼성입니다. 삼성 갤럭시. 근데 이준석은 무슨 핸드폰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또 알람이 안 울렸나? 아니면 이거 거짓말을 한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령 저하고 핸드폰이 달라서 무음으로 하면은 알람이 안 울린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야 이게 할 소리야? 공중파 방송을 알길 개떡으로 알아? 방송이라는 거는 1대1 약속이 아니에요. 그 시청하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공중파 KBS 방송국 전체가 걸려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약속을 깨놓고 개인끼리요. 개인끼리 우리가 뭐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술 약속했다 칩시다. 예, 술자리 약속했다고. 그거 자느라고 무음이 어쩌고 저쩌고 알람이 안 맞춰져가지고 술자리 약속 어겼다고 칩시다. 그 인간으로 치겠어요? 아니 골프 약속했다고 칩시다. 골프 4명 부킹하는 거 있잖아요. 4명이 해야 되는데 딱 조를 짰는데 안 나오면 그 굉장히 그 민폐 아니에요? 근데 알람이 안 터져서 못 일어나서 못 나갔다가 나중에 주저리 하면 그 인간으로 취급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골프 약속이나 술 약속도 그런데 이건 방송이에요. 그것도 유튜브 방송도 이러면 아이고 이것도 개 저건데 공중파 방송이야. 그걸 그따오로 알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늦잠을 자고 저쩌고 이렇게 오만방자해요.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는 놈들입니다. 천하람이, 이준석이. 그 다음에 또 겁대가리 없는 사람 소개해 줄게요. 이재명이. 야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겁이 없냐? 국민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래요. 당신이 겁이 없지. 이따 오소리 범죄자가 이런 소리 해도 되는 거야? 겁대가리가 없네. 뭘 믿고 그래? 북한 믿고 그러냐? 아니면 부정선거 믿고 그래? 부정선거로 다음에 쓸어버리고 너희들이 집권한다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보자 이거야? 5년 뒤에 보자 이거야? 그때 네가 대통령이라 이거야? 정성호가 말한 게 그거냐? 부정선거 다음에는 실수 안 해가 0.7%가 아니라 왕창 이겨버린다 이거냐? 실수 다시는 안 한다 이거냐?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요 한다는 말이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하면서 이래요. 참 규탄 대회도 참 웃긴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럽니다. 가녀린 촛불이 든 미약한 개인들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의 책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고 집단 지성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촛불을 이제 다시 거론하는 거죠. 촛불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잠시 폭력과 억압으로 국민들이 눌리고 두려움에서 저 귀한길로 슬금슬금 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라서 권력 되찾고 국민 배반하고 나라 망친 권력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다. 이야. 이 정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확신범이거나 아니면은 뒤에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 확신범들은요 이게 정신이 휘가닥 돌아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정당화하잖아요. 살인을 저질러 놓고선도 그 살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확신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알라신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거다 이런 확신범들. 나는 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강도 짓을 하고 뭐 강간을 하고 그런 거다 이런 확신범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버티기만 하면 다음에 부정선거로 총선에서 완전히 또 우리 다수당이 되고 난 그럼 다수당 대표로서 1심 2심 3심 하려면 절차는 멀고 내가 그냥 힘 가지고 압승하면 그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식물 대통령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또 압승하잖아요. 그럼 식물 대통령 돼. 그럼 촛불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아주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5년 정권이 겁대가리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겁이 없다고. 네가 겁이 없는 거 아니면은 확신범이야. 겁이 없는 건 왜 겁이 없겠어요. 믿는 게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없으면은 지가 지운 죄를 지가 아는데 이렇게 겁이 없겠습니까? 믿는 건 부정선거지. 모든 길은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대.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칩니다. 야 웃음이 나온다. 경고한대요. 야 범죄자가 대통령을 향해서 경고를 한대. 다 미치겠다. 3만 4천 명인가 3만 7천 명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감옥에 있는 3만 7천 명인지 4천 명은 어이가 없어서 야, 저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변호사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자기 넌 뭐 때문에 들어왔니? 넌 뭐 때문에 들어왔니? 그러면 그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또 이 재범 3범 믿고 뭐 전과 10범 뭐 있잖아요. 그럼 또 대선배들 말을 또 막 그럴 땐 재판에서 뭐 이렇게 아리바이를 했어야지 이렇게. 아, 그것 때문에 형량이 더 늘어난 거야? 그럼 막 이렇게. 거기서 주워들은 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법에 대해서 빠삭하대요, 범죄자들이. 근데 그 안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한다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놈 봐라, 저거. 이제 들어올지 저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앉았는데 저거 대통령한테 경고한댄다, 저놈 봐라, 저거. 웃기고 앉았네. 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네가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 최대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대통령한테 경고한다면, 야, 우린, 야, 사기 그저 1억 좀 쳤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린 뭐냐? 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울 거예요. 너무 쉽게 이거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걸 그냥 어떻게. 아, 억울해 죽겠네, 우리. 이거 왜 들어온 거야, 우리? 장장님, 여기 왜 들어오셨어? 나 사람 그저 그냥 전치 한 10주 만들어서 들어왔거니. 전치 10주 아무것도 아닌데, 형님? 넌 왜 들어왔냐? 아이, 그저 사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동업하다가 내가 슬쩍 그냥, 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뽀록이 나가지고. 막 그게 사기야, 임마. 아이, 하여튼 뭐. 아, 천억은 수천억 아니요? 진짜. 감방에서들 지금 열받아서 지금 난리예요, 지금 감방에서. 두고기만 해봐라, 야. 거기다가 김성태 완전 열받았잖아요, 지금. 김성태가 그냥 사자 대질신문 하는데 소리소리 지르고 화영이한테, 형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10명 이상이 지금 감옥 가고 우리 직원들, 측근들, 회사 망한 거 생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거기 저, 뭐야, 검사랑 이게 없었으면 거의 맞았어, 이화영이. 그만 맞고 그냥 아주 분할로 파든지 했을 거야, 아마. 배르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그래서 김고지기한테 다 부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싹 다 부러. 아유, 어차피 2판, 4판 우리가. 회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저 이재명이 도와주다가 우리 골로 가게 생겼다. 싹 불어버려. 명령했대요, 금고지기한테. 싹 불고 있대요, 금고지기가. 예, 증거 다 내놓고. 아, 끝났어, 이재명이. 그런데 이재명이 감옥 안 간다고? 에이, 다 알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변호사도 다 알고. 근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우길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분석했잖아요. 믿는 게 있거나, 첫 번째는 확신범. 대갈통이 확신범인데. 아, 확신범 무섭습니다. 자기 목숨도 버려요, 확신범들은. 자살 특공대들이 확신범들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은 천당에 가는 줄 알잖아. 알라신한 확신범. 수백 명을 죽이는 걸 훈장으로 하는 게 확신범. 이러고 겁대가리 없이 뭐라 그래? 겁이 없다고?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겁이 없나? 야, 너는 당대표가 뭐 대수라고 그래? 겁이 없냐? 국회의원이 뭐 대수라고 겁이 없냐? 개딸들 좀 있다고 뭐 그리 대수라고 겁이 없냐? 아, 뒤에 북한이 있고, 아이고, 김정은이 있고, 핵이 있어? 아, 부정선거가 있어? 부정선거 영원히 안 밝혀질 것 같으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지저대잖아. 뭔 조치가 나올 거야. 기다려봐. 윤석열 대통령 인지하고 있어. 지금 골치 아프니까 이걸 손대면 뜨거운 감자라서 뜨겁잖아. 이걸 싹 까서 먹어야 되는데, 아유, 뜨거워서 그냥 잠깐 내려놓고. 아, 뜨거. 그러나 이거 감자야. 이거 먹긴 먹어야 돼.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부정선거 수사하면 또, 특히 이준석 같은 놈들이 날뛰고 또 난리 날 텐데, 이걸 해야 돼,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님, 뜨거운 감자 확 그냥 찬물을 부어서 확 찌리 까서 드세요, 좀. 만졌다가 그냥 탐스러운 감자 드십시다. 아, 나 환장하겠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